이게 멤버 세일들을 할때 물건들을 소개를 하면 그게 다는 못하는데 그쵸. 그 중에 내가 이렇게 소개하면서도 이거를 누가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되는 물건들이 있는데 댓글에 보면 그거 마침 세일할 때잘 사셨다고 댓글들을 달리는 거 보니까 뭐될수 있으면 많이 영상에 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또 그걸 좋아하시기도 하고, 우린 안 사도 그쵸? 그때 우리 소개할 때는 이제 세일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스프레이 산다 그랬지. 여기 아보카도 오일 스프레이 지난번에 세일 안 시작해서 사러 가죠. 이거 저번에 보니까 자주 없더라고. 없을 때가 많은데 오래간만에 있네. 지금 세일하진 않는데 100% 아보카도 오일로 만든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이게 제일 사용할 만하죠. 이거는 세일은 안 하는데 세일은 지금 안 해. 아, 그 대신 저거 세일하잖아. 뭐요? 스프레이, 오일 스프레이, 아보카도 오일 스프레이. 그거 어딨지? 한번 볼까? 이건데 이거 왜 사야 되는 거지? 그치. 100% 퓨어 아보카도 오일 스프레이. 지금 사고 20전이나 세일하니까 지금 사면 좋지. 이거 봐봐. 토탈 패스로 칼로리도 제로고 다 제로야. 패스로 소디움 제로. 어떻게 그래? 아, 이게 per container 한 캔에 1532 스프레이를 이제 할수 있는 건데 한 스프레이가 저거야. 4분의 1초 할때 나오는 캘로리랑 팻 이런 거 amount per serving이니까 그러네. 이렇게 써도 되나? 하여튼 인그레디언트는 지금 아보카도 오일. 순수하게 진짜 다른 마켓에서 봤을 때 아보카도 오일이 섞인 게 되게 많더라고. 이거는 멕시코 제품이네. 멕시코 멕시코. 아보카도 이거겠지? 그렇지,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은 보면은 이것도 글쎄. 좋은 게 We never use propellants. 이런 거 많이 들어있는데 스프레이 제품에 보면 그렇지. 프로펠런트가 여기 주둥이 나즈에서 이제 기름이 팍 나오게 하려고 쓰는 게 프로펠런트인데 좋은 그런 게게안 아니지. 들어갔네. 그게 안 들어가 있다고 써 있는 거야. 이거는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4분 20전 앞에서 8분 59전. 고고 스퀴즈 유기농 이거 뭐지? 주스인가? 약간 이게 짜먹는 것 같은 퓨레 같은 스타일. 근데 100% 과일이고, 또 봐봐, 슈가 안 들어갔어. 설탕이 안 들어갔고, 그리고 또 유기농이잖아. 그래서 애들 간식으로 진짜 좋지. 네 가지 맛이네. 28개 들어있고 7개씩 네 가지니까. 인그리디언트가 이거는 다 설탕이 애드된 게 하나도 없네. 이게 또 좋은 점이지. 설탕이 하나도 없는 거. 이런 토로 슈거 같은 거는 그냥 과일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것도 천연. 다 오르가닉 스트로베리고 오르가닉 애플 오르가닉 피치. 아 근데 애플 퓨레이 컨센트레이트 그게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다 이런 거는 색소 안 쓰고 그렇지, 그건. 레몬 주스 이것도 컨센트레이트. 이거는 되게 좋다. 되게 좋은 거야.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 애들은 이런 거 먹이면 좋겠다. 그렇지. 우리 이건 애들은 지금 먹을까? 글쎄. 지금은 먹을 것 같다. 가격이 5불 어프에서 11불 99전이네. 가격도 되게 좋다. 28개나 들었는데. 이거는 닌자 푸디 디지털 프로 에어프라이어 오븐. 이거 보면은 봐봐. 너무 작지? 좀 작다. 진짜 작아서 음식 용량이 어떻게 돼? 근데 이런 머테리얼은 안에 거는 되게 좋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적게 하는 사람은 상관없고, 언니가 약간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깔아가지고 구울 때는 괜찮더라고. 12인치 피자. 근데 여기 여기까지 그림 되고. 이런 것처럼 프라이즈를 쌓아놓으면 밑에는 좀 눅눅하게 될것 같아. 그렇게 된대.
어, 누가 가지고 있는, 언니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게 밑에는 눅눅하게 되고, 위에만 바삭하게 되니까. 뭐. 근데 이거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거야? 얘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스페이스 세이브 할 수 있게. 그런 건 좋다. 이거는 스페이스가 적을 때는 40불 업해서 139불 99전. 이제 메모리얼 데이 되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제 피크닉 할 때 딱 보면 뭐 Organic, Non-GMO, Verified, Sea Salt and Lime, Tortilla Chips. 이거는 그래도 Corn을 Organic이네. Non-GMO. 근데 이런 거 튀길 때 이거 봐. Sunflower, Safflower Oil. Safflower이 그지? 홍화. 홍화씨? 홍화씨 기름? 그런 걸로 튀긴 거라서 그렇게 뭐 좋을 것 같진 않고 뭐 토르티아 칩스 튀긴 거가 좀 다 그렇겠지? 그렇지. 근데 이런 이거 safflower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콜레스테롤 같은 거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이거 다 프로세스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이거는 469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런 거 이걸로 포테이토 칩스 드시려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스윗 포테이토, 고구마 칩이지? 고구마 칩인데 아보카도 오일로 했잖아. 아보카도 오일로 하는 게 한 스낵이 찾기가 진짜 쉽지 않지.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로 한 거 치고는 가격이 괜찮은 거야. 이거는 스윗 포테이토 딱 그거고 아보카도 오일, 씨 솔트. 진짜 깔끔하다. 성분이 진짜 깔끔. 설탕도 없고 150. 이거 괜찮은데? 그치. 다음에 언니랑 놀러 갈 때 이거를 사야 되겠는데. 이거는 가격이 5불 89전. 근데 저거 붙어 있다. 별 모양. 이제 그러면 안 나오는 거야? 그런가 보다. 아, 아깝다. 와. 이건 뭐야? 소반. 코리안. 한국 거네. 코리안 스윗 앤 스파이시. 양념 스타일, 양념 치킨 있잖아. 그 맛인 것 같아. 맛있겠다. 모양도 드럼스틱, 그 닭다리 모양인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생겼구나. 맛있겠다. 근데 성분은 어떨까? 성분 안 좋겠지? 이게 Potato starch, dehydrated potato, rice flour, salt, 기름이 vegetable oil, canola, corn, soybean, 그다음에 sunflower까지. 안 좋은 삼총사. 사총사인데 이건? 다 모였네. monosodium, gluten, MSG까지. 맛은 궁금하지만 저 sweet potato 있잖아, 고구마칩을 먹자. 아보카도로 튀긴 거. 이거는 8불이야. 되게 비싼 거 아니야? 비싸네. 이것도 메모리얼 데이 위켄 딱 맞춰서 잘 나온 거 같은데? 그러네. 이게 스핀드랩. 이게 좀 몸에 좀 좋은 탄산수잖아. 30병. 많이 들었어. 30캔? 이거는 근데 인그레디언트를 보려면 팔 힘을 좀 써야 되겠구만. 어디 보자. 이거는 carbonated water 하고 lime juice. 이것도 carbonated water, grapefruit juice, orange juice, lemon juice, hibiscus, fruit color. 그리고 여기다 no sugar 애들이라고 써있구나. No sugar. 설탕이 안 들었어. 이것도 carbonated water, lemon juice.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맛도 그냥 레몬 주스랑 그레이프루트 주스 이런 걸로 맛을 낸 거고. 그래서 괜찮네. 이거는 지금 5불 업해서 13불 69죠. 다른 탄산수보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러게. 워럴루, 이것도 스파클링 워럴인데 이것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 내 친구도 이걸 좋아해. 이거는 성분이 carbonated water, natural flavor,
약간 그건 그게 그런 게 없잖아. 다 내추럴 플레이버들. 맛을 플레이버로 낸 거구나. 그렇지. 이런 거는 9불 89전. 맛이 나는데 원래 거기. 아까 그게 괜찮네 그러면. 그렇지. 바나나를 하나 살까? 응. 그린을 사면 안 된다? 그린이잖아 이거. 이거 익으려면 한 1년 걸리는데? 어 맞아 진짜 그래. 아밀루 치킨 버거네. 치킨 버거? 응. 캐러멜라이즈 어니언 앤 화이트 체더 치킨 버거. 이게 8개 패리가 8개 들어있는 거구나. 여기 4개 이쪽에 4개. 이거는 올게닉 치킨이고 올게닉 화이트 체더. 다 올게닉이네. 그리고 페스처레이즈드 올게닉 밀크. 양파도 저기 올게닉 캐러멜라이즈 어니언이야. 오 캐러멜라이즈 어니언에서 맛있겠다. 어 그리고 저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와 진짜 들어가 봐. 웬만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봤던 소이빈 오일을 사용했더라고. 근데 이거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됐고 다 올게닉이다. 아 근데 이것도 케인 슈거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유기농 케인 슈거. 근데 이거가 페리 하나에 이 에디 슈거가 1g 굉장히 조금 들어갔는데 케인 슈거가 들어가서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어니언이 되게 다를 것 같았어. 뭐 성분이 되게 좋다 이거. 그렇지 괜찮네. 맛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이번에 4불 어프에서 10불 99전. 괜찮다. 사볼까? 이거 런치? 런치? 오늘 런치? 알았어요. 이거 맛이 되게 궁금했는데 이걸로 한번 먹어보려고요. 가시죠. 이거 지금 사왔는데요. 한번 먹어보려고요. 배도 고프고 그래서 맛도 궁금하고. 카레에다가 카레랑 같이 먹으려고? 응. 카레에 야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Yes, please. 이렇게. 이거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오이 김치. 진짜 맛있지? 치킨 버거를 먼저 마셔봐야지. 맛있다. 맛있네. 샌드위치 만들어도 되게 맛있겠다. 그치. 성분도 좋고 맛도 좋은 아밀루 치킨 버거. 세일할 때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귀여운 척? 귀여운 척.